시작부터 밥상에 앉아있죠. 제가 오늘 늦잠 자가지고 빨리 찍으려고 오늘. 오늘은 이사를 하고 이제 기운이 많이 빠져서 좀 몸살도 있었고 그래서 급밥을 오늘 든든하게 세 끼를 먹어보려고 어제는 한 5시야 벌써. 그러니까 늦잠 자가지고 저거 진짜 맛있어. 제가 여기 몇 번 오고 싶어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엄청 푸짐해서 배고플 때 오자 배고플 때 오자 하다가 그래서 배 터지게 먹을 때 오자 하다가 못 먹었어. 진짜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머리야? 이야 이게 역시 엄청 푸짐. 가대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물이 죽이네요. 쫄깃한 고기 맛. 아 고추장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지. 먹어도 먹어도 안 없어져. 이거 먹고 싶었어. 다른 데서 못 먹는 중국밥? 맛?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없네. 이거? 그러게 없는데. 너무 뜨거우면 깍두기를 입안에 넣으면 된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 스킬을 배웠어? 먹을까? 드디어 밥을 마십니까? 거기다 시키는 거야? 응, 시켜가면서 먹는 거지. 그럼 식어? 아니, 난 뜨겁게 먹을래. 오. 급밥은 뜨겁게 먹어야지.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지? 이게 바로 힐링 쿠션 효과야? 그런 거야? 어느 정도 몸살이 있어도 급밥 개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아? 눈에서 땀이 쫙 빠져나오면서 시원해지지? 일본에서 내가 딱히 그런 게 없어. 우동이라든가 카레 같은 거 먹었거든? 근데 좀 더 효과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 움직이잖아? 좀 더 소화된다? 그런 거야? 응. 잘 움직여. 와. 딱 맞았네. 땀만. 어떻게 이렇게 계산 좀 있어요? 국물은 얼굴이 부어버리니까. 잘 먹었습니다. 참을 열려있는데? 급밥을 먹고 힘이 났으니까요. 마지막 부엌의 한 박스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우오. 현재 시각 4월 16일이에요. 저희가 식사를 한 지 꽤 지났죠? 엄청 지났어. 배고파. 맞아요.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느려서 사람이 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가서. 자 오늘의 국밥 세끼 두 끼고 여기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여기 맛집이라고 했는데 천안에서 이 가게를 먹으면 간첩이 됐어. 와 순대밥 와우. 굉장히 진하고 싱겁습니다. 일단 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아 완전 내 스타일.
그럼 바로 말아야겠다. 야, 마늘 다대기마늘 넣으시나? 마늘 샀나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안 먹었으면 소원할까 했다. 나눠줄까 했니? 그랬으면 될 거 없었다. 되게 약간 기본에 충실한 순대국밥이네. 근데 한국에서 내가 먹어봤던 유명한 국밥집들은 다 그런 거 같아. 국밥만 먹으라고 해도 일주일을 먹겠다. 전류가 다양해가지고. 내가 돈코츠라면 좋아하게 된 것도 한국에 오고 나서다. 일본에서 돈코츠라면 잘 몰랐어. 한국에서 일본식 돈코츠라면 먹고 오 이거 맛있는 거구나라고 알았지. 나도 어렸을 때 이 국밥을 처음에 내가 시장에서 먹었거든. 저 국밥이 시장? 응. 아 그러면 그때 나는 맨 처음에 먹었던 국밥이 콧나물 국밥인데 공항에서 먹었네. 나도 시장에서 먹었어야 돼. 음식을 추억과 함께 즐기는 편이야. 그런 느낌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고요. 저때 저래저래저래서 여기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난 근데 그런 게 없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는 오로지 그냥 진짜 맛으로 따진 것 같아. 그때 이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이 진짜 맛있다 뭐 이런 말을 남자들 많이 하잖아. 제일 많이 하잖아. 난 솔직히 그냥 거기서 먹든 밖에서 먹든 똑같았어. 그리고 라면 자체를 내가 안 좋아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나 군대에서 라면 먹은 게 아! 그 라면 진짜 맛있었다 군대에서. 쌀국수 그거 우유 넣어가지고 네모난 거에 우유 넣어 전자레인지 딱 돌려가지고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 딱 오면은 밥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최악이야. 그런 경우만 이제 라면에다 밥 말아먹고 그냥. 소시지 야채볶음 대박이다! 제육볶음 대박이다! 그러진 않고 그냥 있으면 먹는 거지. 아 그래? 나는 학교에서 그 급식표 있잖아. 그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맛있는 메뉴 돼 있는 날 현관색으로 현관펜으로 이렇게 체크해놓고 애들이 나한테 다 물어봤어. 오늘 뭐 나오냐고. 네가 다 맞잖아. 알려주지. 다 먹은 거야? 순대 안 남겨놨지로. 오 근데 지금 9시 27분 4월 16일 일요일이죠. 자 이제 아침이 됐고요. 저는 아까 순대국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아니 지금 배가 엄청 부르기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지금. 시간 엄청 지나서 배고프지 됐는데 어떻게 배가 그렇지만 그렇지. 본인이 좋아하는 한촌 설렁탕에서 그거 얼큰 설렁탕 3끼로 딱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거 맛있죠? 자기가 좋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든든합니다. 자기가 내가 먹어주면 된다고? 먹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갑자기 겁나 졸리네. 갑자기 배고프다고? 겁나 졸리다고. 아 졸리다고? 배고프다는 줄 알았네. 이거요. 보이십니까? 뜨끈뜨끈 열기가 뜨겁다. 조심히 먹어. 이 고기 보이십니까? 아우 굉장한 마인드구나. 아 바로 밥 만든 거 보고 바로. 아, 밥이 잠깐 미지근해서 지금 뜨거울 때 너무. 밥 양이 많은데? 밥이 너무 많아서 비율적으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이건 김치랑 먹어. 아 역시 조금 배고파서 속쓰렸나. 채워졌어. 음식이 배... 안 들어가서 속쓰렸던 거야? 배가 좀 끼리릭 타더라. 유해진 넘치는 느낌?
저희 진짜 배고팠었구나. 아닌 줄 알았어? 컨셉 중인 줄 알았어. 이거 밥을 아예 치우고 먹지. 여기다 두고 다 안 먹을 거면. 먹을 거네. 아 그래? 국물이 그러니까 남았거든요. 아 생각보다 비율이 맞는 비율이었습니까? 비율 맞았네. 역시 괜히 챙겨준 게 아니야. 그래. 지금 잔다면 여기서 먹는 거 마무리하는 게 맞거든. 근데 난 안 잘 거니까. 기대된다. 자기가 몇 초 만에 돌지. 내가 봤을 땐 다 먹고 딱 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뭘 해야겠다 하면서 침대에 누울 것 같아. 일단 누워서 롤토체스를 한다고 하겠지 핸드폰으로. 롤토체스를 하다가 살짝 눈 깜빡깜빡이다가 기가 막히게 잘 나 방금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만약에 졸아도 침대에 잠깐 앉아서 러치 하다가 다시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루 동안 국밥 3끼 해보는데 정말 기운이 엄청 많이 나. 기운이 많이 나고 같은 국밥이라는 계열이어도 전혀 다 다른 맛이니까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하루에 네 끼는 좀 힘들겠다. 그래도 든든해가지고 하루 세 끼 곱하기 2일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 2일 정도 2일 동안 국밥 세 끼. 근데 그러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네. 그거 원래 많이 먹잖아. 그러긴 하네. 근데 저는 내가 아직도 전혀 먹어보지 못한 국밥 전류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국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국밥 중에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